2018년 6월 11일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정말 격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격변하는 세계. 싱가포르로 대변되고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물론 또 격변하는 한국도 격변 중입니다. 당장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어서 남북 간의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전개될 텐데, 정말 2018년은 정말 정말 대단한 한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픈에이지 플랫폼의 진행 상황과 그리고 당장 단기적으로 진행할 내용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진행할 내용을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픈에이지 플랫폼은 결국 이제 코어 모듈, 여기 있는 이 펑션들을 어떻게 코딩하느냐 하는 거죠. 대략 지금 현재 1500개 정도의 펑션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7월 말까지 해서 한 5000개 정도의 펑션들이 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5000개 정도의 펑션인데, 5000개 펑션들인데, 요것들 하나가 하나하나가 다 프로그램이죠. 5000개의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000개의 앱들이죠. 아주 짧은, 그죠? 미니 앱, 울트라 슈퍼 미니 앱, 아주 작은 앱들입니다. 앱을 하나를 작성하는 것도 힘든데 5000개를 작성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슈퍼 미니하게 만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툴을 뭘로 쓸 것인지 하고 굉장히 많은 툴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앵귤라, 그리고 페이스북인가요? 이게 뷰 아니죠. 페이스북은 리액트죠. 리액트, JS 등등 여러 가지 툴들도 있고, 언어들도 뭐 C 언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파이썬, 특히 머신러닝 쪽으로 강한 파이썬을 할 것인지, R도 고려를 했더랬어요. 데이터 과학에 강한 R, 그리고 루아로 우리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아는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아무 거기에 너무나 빈약해요. 라이브러리들이 우리가 직접 다 모든 코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Node.js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Node.js로 먼저 잡고 그리고 루아로 작성을 하는 걸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Node.js 자체도 또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라이브러리들도 많고, 뭐 Common.js 같은 또 특이한 형태의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와 어느 중간점에 있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툴들이. 근데 그 중에서 골라온 것이 Cycle.js입니다. 그죠? Cycle.js 요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Cycle.js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이 Cycle.js가 좋은 점이 뭐냐니까, 이거 Cycle.js가 하나의 앱을 만들기, 우리가 만드는 게 미니 앱이잖아요. 하나하나의 미니 앱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HTML을 다루는 버추얼덤, 버추얼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스냅덤을 쓸 텐데, 스냅덤 여기 HTML을 다루는데 또 상당히 좋고, 그래서 여기 원래는 프론트 엔진용이지만 이걸로 가지고 백엔드까지 같이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그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ycle.js 강의가 대략 한 21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올렸는데, 이번 주에 Cycle.js 강의를 또 한 30개 정도에서 40개 정도를 더 올릴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에피소드를 이번 주에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총 다음 주까지 해서 100개 정도 에피소드를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에피소드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연장이에요. OP라고 하는 오픈에이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데, 코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연장을 어떤 걸 쓸 것인가. 요즘은 다 연장이 일을 하잖아요. 목수들도 연장이 일을 하고, 의사들도 연장이 일을 하죠. 장비 싸움이죠, 뭐. 그래서 장비를 어떤 걸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Cycle.js가 아주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Cycle.js를 이용해서 약 5000개의 슈퍼 미니 앱들을 자동 완성 형식으로, 스캐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캐폴드라고 할까요?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 완성을 해나갈 거예요. 자동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툴, 기본적인 프레임을
자동 완성 5000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를 하나하나의 어떤 세부적인 세부 디테일들을 코딩을 진행을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쭉 5000개를 다 완성하는 것이 6월 말까지 기본 프레임 구성을 다 합니다. 5000개를 다 그냥 한꺼번에 쭉 만들어 버려요. 하루면 됩니다. 하루만 하면은 다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사이클 JS에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30-40개 정도 돼서 SFJS라고 요걸 한 30개 정도까지는 안 되겠구나. 한 20개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SFJS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100개 정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SFJS는 사이클 JS를 익스텐션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이 펑션들 간에 5000개의 펑션들이 서로가 서로를 마치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듯이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펑션들끼리 서로 팔로우도 하고 서로 뭐 언팔로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펑션들의 페이스북을 만드는 것이 SFJS입니다. 이걸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한 다음에 그러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펑션들끼리 지금은 하드코딩이에요. 전부다 하드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하나의 펑션이 다른 하나의 펑션을 호출하는 것이 코드로 다 작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하나의 펑션이 다른 어떤 펑션을 팔로우할 것인지 데이터를 받을 것인지를 하드코딩하지 않고도 그걸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처럼 그걸 팔로우하듯이. 이게 잘 개념이 잘 안 오실 텐데 하여튼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하드코딩하지 않고 어느 한 펑션이 다른 펑션의 값을 불러오거나 혹은 자기가 생산해낸 데이터를 다른 펑션들 하나의 펑션이나 두 개의 펑션이나 뭐 세 개나 백 개나 값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펑션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게 SF입니다. 소셜 펑션의 약자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진행을 쭉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7월 말까지 전체 현재 있는 현재 코어 모듈 그죠? 코어 모듈들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을 작성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죠. 여기 있는 펑션들 하나하나를 다 작성합니다. 인풋값, 아웃풋값.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펑션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이 펑션이 참조한다. 쓴다. 이용한다. 이 펑션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얘가 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은 다 하드코딩을 해요. 그죠? 임포트 하고 얘는 익스포트 하고 익스포트 데이터 한 다음에 얘는 임포트를 해서 얘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소셜 펑션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펑션들끼리 서로 팔로우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코어 모듈 약 5000개 정도의 요 펑션들을 정리를 일단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제가 그러니까 골격들은 다 잡아 나갈 겁니다. 골격 잡는 작업을 제가 진행을 하고 거기서 세부 디테일 이제 디테일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주석만 달고 넘어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 주석 이를 여기다 뭐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 값을 GPS 정보를 불러야 된다. 그러면은 decode 이렇게 쓰면 decode below need to 읽는다. need GPS values from smartphone and PCs 이렇게 적어놓고 제가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같이 작성해 주셔야 돼요. 뭐 사이클 JS, 노드 JS죠. 노드 JS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주로 타입스크립트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뭐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이제 ES6, 7, 8 넘어가면서 비슷해졌으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쭉 진행을 해 나갑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7월 말까지 하고 그리고 8월부터는 또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는 로보틱스 쪽으로 해나갈 겁니다.
로보틱스. 그러니까 오픈에시 플랫폼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만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 은행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프트웨어로 처리되지만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 있어야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8월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라 그러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 곰팡이 있고 고방이 있고 고장이 있고 광이 있어요. 요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곰팡이라고 하는 거, 이 곰팡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기존의 마트와 편의점과 식당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합친 장치입니다. 마트, 편의점, 식당을 하나의 요걸 하나의 장치로 합친 거죠.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걸 세미 오토노머스라고 해야 되겠네. 세미 오토노머스. 그러니까 완전한 무인 자율 운영. 사람이 없이 전혀 사람 관계하지 않고 마트와 편의점과 식당이 운영되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관여는 합니다만은 상당 부분 이 머신러닝과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해서 운영될 수 있는 거. 여기 곰팡이 우리 OP 플랫폼의 가장 핵심 요소, 하드웨어 요소입니다. 이거는 오픈에시 플랫폼을 처음부터 팔로잉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 오픈에시 플랫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하여튼 이 로보틱스 부분을 8월부터 진행을 해나가고 7월까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일단락 짓습니다. 현재 속도대로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은 8월 이후부터는 각각의 프로젝트들, 금융과 교육과 뭐 그리고 뭐가 있었나요? 교통 물류 그리고 곰팡 요 네 가지를 사업화를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영역들은 이러한 사업화와 일단락 되고 난 다음에 아마 내년 2019년 정도부터 여타 부분에 또 오픈에시 플랫폼을 구성하는 여타 부분들도 또 사업화를 진행해 나가야 될 거예요. 하여튼 현재 속도대로 진행해 나가면은 아주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좀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사이클 JS를 열심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클 JS 이거는 노드 JS, 어드밴스드 노드 JS입니다. 그러니까 노드 JS의 고급 과정이에요. 고급 과정이고 이것 이상의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최고 단계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와 또 그것도 있죠. SFJS 요 두 개 수업을 열심히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이번 주에 사이클 JS 1단락 짓고 다음 주에 SFJS까지 해서 2주 정도 될 텐데 열심히 팔로우 해주셔야 됩니다. 팔로우 하셔가지고 오픈에시 플랫폼 코딩 요거에 코딩해 나갈 때 저하고 같이 요 5천 개 정도의 펑션들을 같이 좀 작성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손으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회와 산업 구조 한국을 우리 결국 하는 건 뭐예요? 코디드 코리아잖아요. 한국을 코딩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 사우스 코리아만 있었는데 이제 점차 이게 플러스 노스 코리아도 같이 되는 건데 여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 곰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곰팡이라고 하는 것이 노스 코리아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지금 오픈에시 플랫폼을 쭉 팔로잉 하신 분들도 좀 애매하실 텐데 완전히 적용됩니다. 이 곰팡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마트와 편의점과 식당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오픈에시 플랫폼이 제공하는 금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통물류라든가 시청, 도청, 정부라든가 이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서 만든 게 이 곰팡이예요. 그냥 마트를 대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오픈에시 플랫폼에 쉽게 올 수 있도록 통로가 이 곰팡이인데 이 곰팡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타겟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적용 가능한 형태에 되려면 뭐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잖아요. 유럽 같은 나라는 좀 잘 살고 유럽은 잘 살고 아프리카나 어디 그리고 혹은 저 우리 동남아시아 사우스 아시아
라고 해야 되나요?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조금 유럽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국가들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 곰팡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엄밀하게 하드웨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곰팡이에요. 이걸 우리 8월달부터 실제 로보틱스 수업으로서 진행을 해나갑니다. 로보틱스 수업이 그 초등학교부터 쭉 해서 이어져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와 대학 수준부터 바로 시작을 곰팡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마트와 편의점과 식당을 합친 어떤 기계장치 세미 오토노머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요 수업이에요. 실제 수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업 내용을 녹화하면서 실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필요한 지식들 아두이노 보드라든가 뭐 이러한 뭐 C나 루아를 이용해서 아두이노 보드를 제어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수업이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이것들이 8월달부터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코어 모듈의 소프트웨어 부분과 그리고 8월달에 진행할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것들이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체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북한은 지금 뭐 식당도 없고 한국식 식당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식 마트도 없고 한국식 시청도 없고 한국식 도청도 없고 특허청도 없고 국세청도 없고 그리고 도로 한국식 도로와 자동차도 없죠. 이런 것이 다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노스코리아. 그런데 이것을 원샷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을 이용하면 원샷에 제공할 수 있고 그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코딩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그 핵심적인 하드웨어 장비 곰팡 요것들을 8월달에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요걸 하기 전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사이클JS와 SFJS 여러분들이 열심히 같이 저하고 진행을 하면서 팔로잉 하셔서 이게 끝나자마자 강의 녹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 코딩에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진행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 여러 차례 강의 들었습니다만 자손 대대로 물려줄 정말 명예와 그리고 부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